문자열 1번에 자가진단 7번. 문자열을 입력받아 알파벳 문자만 모두 대문자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문자열의 길이는 100 이하이다.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오면은 뭐 숫자든 느낌표든 뭐 어떤 기호든 알파벳이든 다 들어오는데, 알파벳에서 소문자 부분만 대문자로 다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소문자 부분 구분해내는 건 이거 쓰면 되잖아요. 받은 게이 소문자 A부터 소문자 Z까지 요 사이에 있는 값이면 소문자잖아요. 대문자로 바꾸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문자랑 대문자 사이에 아스키 코드 그 수치 값의 그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크기 차이가. 크기 차이만큼 뭐 더해주거나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선 아스키 코드표 테이블을 보고 그 수치가 얼마인지를 보고 정확히 그 수치만큼을 더하거나 빼주면은 소문자, 대문자 간의 변환이 가능한데, 테이블을 안 보고도 풀수 있어요. 안 보고 어떻게 풀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자를 입력을 받아보고요. 캐릭터형으로 scanf %c 해서 ch에 받아오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받아온 거를 printf %d로 정수형으로 출력을 해보면은 그 아스키 코드 표 상에서 있는 수치 값을 저희가 출력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굳이 표를 안 봐도 그냥 직접 출력해봄으로써 그 값을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ch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소문자 A의 아스키 코드 값은 97이네요. 그래서 소문자 A는 97 확인이 됐고, 대문자 A를 봅시다. 대문자 A는 65네요. 에이는 65. 그러면 지금 소문자가 들어오면은 대문자로 바꿔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를 빼주면 되죠? 32를 빼주면 되겠네요. 하면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소문자가 들어왔을 땐 빼기 32. Z의 값도 한번 봅시다. 소문자 Z는 122. 대문자 Z는 90. 네, 이것만 봐도 Z의 경우도 122에서 90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32를 똑같이 빼면은 이 Z로 되잖아요. 그래서 아, 소문자 알파벳이랑 대문자 알파벳들 간의 차이는 숫자 딱32 값만큼의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문자를 입력을 받고요. 문자를 요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그게 소문자이면은 대문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빼기 32 해주는 작업을 저희가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알파벳 문자만 출력하는 게이 문제가 원하는 요구사항이잖아요. 알파벳인 경우는 출력을 해주되 그 중에서도 소문자인 경우는 빼기 32 해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네, 문자 입력 받는 구문을 한번 해볼게요. 캐릭터형으로 str 문자열 최대 길이는 100 이하니까 101개까지 이렇게 선언하고 scanf로 %s str 문자열을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폼은 돌면서 확인하면 되겠죠. i는 0부터 i는 string.h 인클루드 해주고 length를 구해야겠죠. length는 str length. 방금 입력받은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서 length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그래서
i는 length보다 작다. i++. 이렇게 해서 문자열 제일 앞에부터 뒤에까지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여기 제일 앞에부터 뒤에까지 한개한개 문자를 살펴볼 건데 알파벳인 경우만 출력할 거잖아요. if 알파벳인 경우 str i 번째가 크거나 같다. 대문자 A보다 크거나 같고, str i번째가 작거나 같다. 대문자 Z보다. 그러면은 printf%c에서 str i번째를 그냥 출력해주면 되겠네요. 이거면 지금 대문자 A랑 대문자 Z 사이에 있는 그 거기 때문에 대문자 중에 하나잖아요. 대문자인 경우죠. 이때는 그냥 출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else if str i 이거를 소문자로 바꿔봅시다. 소문자 A부터 소문자 Z인 경우에 이 소문자 값이 97부터 122까지잖아요. 대문자로 바꿔주고 싶으면은 65부터 90 사이에 넣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2 하면은 정확히 이 소문자에 해당하는 그 똑같은 대문자 A에는 대문자 A로 뭐 B에는 대문자 B로 이렇게 마이너스 32 하면 정확하게 바꿔줄 수 있거든요. 출력하기는 하는데 여기다가 빼기 32를 해주는 거죠. 소문자인 경우에는 원래 소문자 값 자체에서 빼기 32한 값을 구해가지고 걔를 %c에서 출력하라 라고 변환해서 출력이 되겠죠. 그렇게 반복문 돌면서 이 입력된 문자열의 모든 문자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거예요. 알파벳이 존재하면은 그 알파벳이 이렇게 대문자면은 그냥 출력만 하고 소문자면은 빼기 32를 해서 대문자로 변환해서 출력하라. 그러면 전부 대문자로 알파벳만 출력되겠죠? 이 주석은 여기다가 달고 얘네는 이제 필요 없겠네요. CH 변수도 필요 없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하면은 서울 올림픽이라는 대문자만 쭉 출력이 됐죠. 네. 그래서 대문자만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사실. 아스키 코드를 알고 있다면은 이거를 지금 대문자 A는 65라는 값이잖아요. 여기다가 65를 명시적으로 넣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Z는 90이잖아요. 여기다가 90 이렇게 넣어줘도 상관없고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소문자 A는 97이잖아요. 97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소문자 Z는 122, 122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 아스키 코드에 해당되는 숫자 값을 넣어서 사용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도 서울 올림픽이 정확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스키 코드 값을 알고 계시다면은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알파벳 자체를 이렇게 놓아도 실제 내부적으로는 그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숫자 65, 90 이렇게 놓으면은 사람이 볼때 가독성적인 측면에서는 이 65가 무슨 값이었더라 알 수가 없잖아요. 아스키 코드 표를 보고 매핑 테이블을 보지 않는 한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문자 A, 대문자 Z 해놓으면은
그 표를 안 보더라도 아 얘는 대문자 말하는구나, 아 얘는 소문자 말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에 코드가 더 좋은 것 같네요. 요렇게 해서 쓰시는 게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코드를 제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확인됐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자는 대소문자를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걸좀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고, 네, 아스키 코드 값을 사용해서 대소문자 변환을 할줄 알면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인 거죠. 여기까지 해서 문자 1번에 자가진단 7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